통장에 현금으로 1억. 몇 원이라고요? 한 번에 봅시다, 우리. 죄송합니다, 적게 당해서. 자, 오늘은요. 아주 유명한 유튜버세요. 신사임당님 모시고 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구독자 50만이시지만 저희 채널 처음이시잖아요. 네.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유튜브 채널 돈에 관한 이야기들 열심히 하고 있는 신사임당 주원규라고 합니다. 자, 저희 그냥 네. 유튜브의 또 특징이 단도직입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질문 드려볼게요. 네. 신사임당님은 부자십니까? 되고 싶은 거죠. 지금 월 매출 근데 어마어마하잖아요. 매출이잖아요. 또 매출이랑 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랑은 또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현금 흐름으로 지금 있는 거랑 자산으로 쌓인 거랑 또 다른 얘기니까. 월 매출 얼마신데요? 뭐, 네. 밝히기는 어렵다? 네, 뭐, 많이 이제 매출이 나오는 달은 억 단위로 될 때도 우와. 있고 안 될 때는 뭐 천 단위로 될 때도 있고 월 매출이 억이 나올 때도 있는데 아직 부자는 아니다? 아 그렇죠. 제가 무슨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가 그 제 기준에는 부자세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영광이네요. 그런 소리를 듣다니 저 정말 수제자로 들어가고 싶을 정도인데 제가 부자들 보면 꼭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 입고 계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 네. 속옷 포함해서 얼마 정도 네. 되세요? 10만 원 안팎일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네. 생각보다 되게 검소하시네요. 검소했다기보다는 기능적으로 만족이 되니까. 네. 일단 옷에는 별로 돈을 안 쓰시는 편이시네. 그럼 어디다 쓰세요? 식대? 아니요. 모아요. 아 모아요? 네. 먹는 거에도 돈 안 쓰시고? 저녁에 뭐 드시고 오셨어요? 지금 오늘 그러면? 저녁에는 귤. 귤이요? 네. 귤 뭐 한 박스? 최근에 네. 기부하셨잖아요. 얼마 어떻게 하셨어요? 더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위해서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네, 2,200? 2,200? 네. 그러면 그게 다 유튜버 소득 그대로 나간 거예요? 그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창업 다마고치라고 쇼핑몰 관련된 아, 프로젝트가 네, 봤어요. 있어요. 그 영상들의 누적 수익을 다 더해서 그게 2,180 얼마더라고요. 그래서 20만 원 더해가지고 20만 원 내 돈 좀 사비 써서 사실 근데 그것도 제 돈이에요. 아, 네, 20만 원을 보탠 거죠. 그렇죠. 네. 아 다마고치 얘기하셨으니까 저 되게 네.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네, 좀 네. 뒤늦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분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잘하세요? 얼마 전에 자기 채널에 올렸더라고요. 통장에 현금으로 1억 모은 거. 저 제 2의 네. 다마고치 시켜주시면 안 돼요. 저 잘할 안 됩니다. 수 있는데 아, 안 돼요. 네. 아, 너무 아까워요. 저 진짜 보면서 아나운서 때려칠까 사업할까 부업으로 하세요. 부업으로? 네, 찬찬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입는 거 안 써, 먹는 거 안 써. 카드가 얼마나 오세요? 200, 300? 진짜 별로 안 나오시네요. 그렇죠, 2, 300 정도 쓰는 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 버는 사람들은 진짜 한 월 500 막 이렇게 쓰는 줄 알았어요. 밥만 먹으면 칼질하고. 여태까지 산 것 중 가장 비싼 건 뭐예요? 집, 차 빼고. 핸드폰. 핸드폰 100만 원 넘잖아요, 요즘. 컴퓨터를 사도 그것보단 비싸지 않아요? 컴퓨터가 있네요. 그죠? 모니터 몇 대세요? 유튜버들 보통 막 2대, 3대, 4대 막 이렇게 있던데. 아, 저 2대 써요. 직접 편집하시고. 네. 해무소에서 나오셨나? 아니요. 아, 제가 궁금해서. 아니, 저 보면서 맨날 아, 네. 사업을 해야 되나? 나도 저렇게 유튜브를 해야 되나? 혼자 계속 아, 궁금했거든요.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을 10분 활용한다면 네.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돈 별로 안 쓰시는데 네. 최근에 구매했는데 아 이거 진짜 헛돈 썼다. 아 이거 말하기 되게 조심스럽네요. 닌텐도 아 이게 애기 네. 선물로 샀는데 네. 아 애가 이렇게 빠질 줄은 몰랐어요. 아. 이 시국에 포켓몬스터를 좋아하다니 진짜 불편하게. 왠지 이거 편집 자 평소 소비 습관이 좀 궁금해지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푼돈을 아끼는 분이 있고 큰돈 아끼는 분이 있고 어떤 편이세요? 소비를 계획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후회한다고 했던 네네. 그것도 그 금액을 아이 생일 때 써야겠다 그 안에서 찾은 거죠. 절약이라기보다는 계획을 하는 거. 계획한 범위 밖에 충동적 지출을 하지 않는 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계획하지 않았던 홧김에 쓰는 돈들 그런 게 나중에
화로 돌아오잖아요. 시읏, 비읏, 비용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쵸. 예. 네. 그러면 궁금해진 게 여자들은 지나가다가 되게 예쁜 옷이 있어. 네. 그게 충동 구매잖아요. 어떤 편이세요? 그런 적 있으세요? 아른거릴 때, 네. 그럼 그거는 충동이에요? 계획이에요? 아른거린다면 그 아른거림을 계획에 넣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좀 아른거렸던, 그래서 사게 된거 뭐가 있으세요? 최근에는 사실 뭐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없었는데,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죠. 디젤 디젤? 자켓, 신발도 막 구찌도 맞아. 사고. 제가 경제방송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쓰는 분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네. 아, 나도 그런 거 사야 되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때 느꼈죠. 아, 이게 나를 스스로 절벽으로. 계속되는 이게 카드가. 인생의 고통을 맞아요. 불러오는구나. 지금까지 인생에 있어서 내가 뭐 쓰는 것도 괜찮고, 받았던 것도 괜찮고, 번 것도 괜찮고, 네. 뭔가 기억에 남는 뭔가 사연이 있는 돈이 있으신가요? 있죠. 어떤 돈이에요? 있어요. 사기당했던 돈. 쇼핑몰 처음 할때그 남대문에 갔어요. 어떤 사장님이 저한테, 아, 이 물건 우리가 중국에서 수수료 몇 프로만 붙이고 수입해 줄게. 나중에 물건 견적서가 나중에 왔는데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비싼 거야. 그거는 근데 사기까지는 아니고 폭리죠? 아, 그쵸. 예. 아, 그러면 실제로 네. 사기를 혹시 보증 같은 거 사세요? 아니, 아니, 그런 건 아, 그런 건안 아니지. 하시고. 아, 근데 생각보다 20만 원 조금 단위가 작은 것 같아요. 조금 더큰걸 아, 기대했는데. 더 크게 당했으면 좋았을걸. 아니요. 죄송합니다. 적게 당해서.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가치가 있잖아요. 삶에 있어서는. 아, 돈이 그쵸. 있을 수도 있고, 가족, 건강, 뭐 행복, 그외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어떤 걸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행복과 건강. 근데 돈이 없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럼 가족은 빠졌네요? 아, 가족은 당연히 행복의 필수요소죠. 당연히 이제 최고의 가치가 만약에 돈이라면, 예를 들면 뭐 옷이나 지금 마이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래가 일어나지 않겠죠. 모든 사람이 다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면 다 돈만 가지려고 그러니까. 아, 쓰질 않고. 네. 모든 물건들이 어떤 순간에는 돈보다 뛰어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환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또 저희가 벌어먹고 살고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자, 워낙에 돈이나 재테크 쪽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명언이나 속담, 돈하고 관련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한번 또 명언 명언이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와. 우리 신사임당이 말하는 명언. 아, 이거 명언을 왜 썼어요? 명언하는 순간 머리를 땅 티끌 모아 태산. 티끌 모아 태산. 네네. 근데 그 개그맨 박명수 씨가 티끌은 티끌이다 네.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티끌도 안 모으면 우리가 티끌 말고 모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처음에는. 티끌이라도 모아야 돼요. 그래요. 신사임당님과 함께 티끌 모아 태산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다음 편은 월급 180만 원에서 월 수입 100배를 올리기까지 신사임당의 삶과 성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클릭, 클릭.